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과 이론에서 반죽의 온도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반죽의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은 반죽 온도가 이 거품형일 때 하고 반죽형일 때좀 틀리다. 자, 거품형일 때 반죽 온도가 낮으면은 달걀의 기포력이 저하가 되죠. 그렇게 되면 공기의 양이 적어지게 되고 또 그래서 기포의 크기도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젤리롤 케이크, 자, 젤리롤 케이크를 할 때에 어때요? 우리가 볼을 놓고 여기 계란 넣고 더운 믹싱법으로 좀 하면은 잘 나오죠. 43도씨로 이렇게 계란을 갖다 반죽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달걀의 기포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반죽 속에 공기가 혼입된 양이 많아지게 되고 기포가 커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반죽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안 되고 반죽 온도가 보통 젤리롤 케이크 같은 경우는 한 25도씨가 반죽 완료 온도잖아요. 요 온도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반죽형에 있어 갖고는 반죽형 하면 우리가 파운드 케이크를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보게 되면은 반죽 온도가 낮으면은 유지가 이게 그 물, 여기 이제 계란을 집어넣고 크림화 해야 되는데 계란은 액체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이게 유화가 잘안 되고 유지가 그대로 그냥 응고가 돼 있으면은 공기의 혼입도 적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 응고가 되면서 기포의 크기가 작아지고 반대로 반죽의 온도가 높으면은 유지가 녹아버리죠. 유지가 녹게 되면 크림화가 안 되는 거고 결국 반죽 속에 혼입되는 공기의 양도 적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기포의 크기도 작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반죽 온도는 이 달걀의 그 기포력 또 유지의 포집력에 영향을 미친다. 반죽 온도는 또 부피, 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까 봤듯이 반죽 온도가 거품형 케이크에서는 반죽 온도 높으면 부피가 커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죽의 온도는 반죽의 굽는 시간과 굽는 시간이죠. 반죽의 온도가 높으면 굽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겠죠. 그죠? 반죽 완제품의 노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형 케이크에 있어가지고 반죽 온도가 높으면은 부피는 커지지만은 결국 노화 속도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죽 온도를 맞춰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운드 케이크이다 하면은 요거는 23도씨로 맞춰야 되는 거고요. 국립법 젤리롤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25도씨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마찰계수 또 사용할 물온도, 얼음 사용량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마찰계수는 결과 온도 곱하기 이 변수의 개수입니다. 6개. 이 6이라는 숫자가 여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과자를 만들 때, 자, 볼까요? 우리가 뭐, 파운드 케이크나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 많이 넣죠? 설탕 많이 넣죠? 유지도 많이 넣죠? 계란, 사용수, 물온도 이런 것도 많이 넣습니다. 만약에 이 파운드 케이크라면 똑같은 양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재료들을 더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찰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물온도를 구하면 돼요. 희망온도 넣고 여기에 똑같이 다섯 개 하고, 이 사용할 물온도는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찰계수가 들어와서 계산을 하면 사용할 물온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음 사용량을 구합니다. 사용할 물온도를 구했기 때문에 물 사용량 곱하기 수돗물 온도 마이너스 사용할 물 온도 그다음 80 플러스 수돗물 온도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80이 이제 튀어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잠열이라고 그래요. 잠열.
잠열은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가 변하는 것 같다. 잠열이라고 그러는데 영도씨의 얼음을 영도씨의 물로 만들 때 여기 이제 그 온도의 변화는 없죠. 영도씨에서 영도씨로 가지만 이 고체에서 액체로 만들 때이 상태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해서 갈 때에 그런 그 들어가는 에너지를 갖다가 잠열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에 이 80kcal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8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좀더 이해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마찰 계수는 하고 마찰 계수를 물어봤는데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결과 온도를 찾고 거기에 곱하기 6. 곱하기 6 했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빼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착실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갖고서는 뭐 소금 온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여섯 가지 다 더해서 빼주면은 21도씨라는 값이 나옵니다. 21이 나오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1에서 3번까지 물어봤거든요. 요즘 뭐 이거 하나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랬을 경우는 이거 마찰 계수 못 구하면 결국 1번 틀리면은 2번, 3번이 다 틀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물론 뭐잘 찍어갖고 맞출 수도 있겠지만요. 사용수 물 온도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수 물 온도 일단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희망 온도 나와 있죠. 여기에 넣고 6 마이너스 똑같이 쭉 해서 우리가 구했던 마찰 계수를 집어넣고 구하게 되면은 2도씨 사용할 물온도 2도씨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음 사용량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는 마찰 계수를 구했고 사용수 물온도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이렇게 쭉 대입을 해서 보면은 쭉 나오죠. 이게 189g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얼음을 189g, 즉 사용할 물은 1kg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820, 얼음을 180 이렇게 해서 1kg를 사용하면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 풀어보게 되면요. 수돗물 온도 24도씨, 사용할 물 온도 9도씨일 때, 네, 물 사용량이 4000일 때 필요한 얼음량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얼음 사용량 구하는 공식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4000 곱하기 이렇게 24 마이너스 사용할 물 온도가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쭉80 플러스 수돗물 온도 우리 알고 있으니까요. 수돗물 온도가 24도시네요. 그죠? 요걸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예, 반올림해서 577g이 나오게 됐습니다. 얼음의 양은 577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더운 여름에 얼음을 사용하여 반죽 온도를 조절 시에 계산 순서로 적합한 것은 했어요. 먼저 우리가 마찰 계수를 알아야지 물 온도를 갖다 계산을 할수 있고 이두 가지를 알아야지 얼음 사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계산 순서가 되겠습니다. 반죽 온도 조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요. 파운드 케이크의 반죽 온도는 23도씨가 적당하다. 맞고요. 버터 스펀지 또뭐 국립법의 반죽 온도는 25도씨가 적당하다. 맞고요. 사파의 반죽의 물 온도 38도씨 적당하다. 이거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 배합표에 아예 찬물이라고, 물도 아니고 찬물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과파이에. 그래서 여기 한 20도씨가 나와야 됩니다. 포페스트의 반죽 온도 20도씨가 적당하다. 맞고요. 그래서 인데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중
반죽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여기 중에서는 요거죠. 20도씨가 나와야 되는 퍼페스트리가 되겠고요. 과일 케이크나 뭐 초콜릿 케이크,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는 파운드 케이크하고 거의 비슷한 크림법으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 한 23도씨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케이크 반죽을 혼합할 때 반죽의 온도가 그 최적 범위 이상이나 이하로 설정을 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23도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파운드 케이크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낮았다. 높았다. 여기 쇼트니에 크림 흡수성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기 혼입 능력도 떨어지고, 팽창 속도도 변하게 되는 거죠. 낮게 되면, 온도가 낮으면은,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그, 팽창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이 열의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많이 팽창을 하고, 온도가 높으면은 초창기에 많이 팽창을 하고, 나중에는 팽창 안 하고, 이렇게 되겠죠. 아, 케이크 최적이 증가한다. 아니죠.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이하라던가 이랬을 때에, 예, 어떤 그 반죽형 케이크, 여긴 좀더 케이크 반죽, 거의 뭐 반죽형 케이크 이렇게 하면 좀더 문제가 확실했을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증가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거품형 반죽의 온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거품형 케이크 얘기하는 건데, 정상보다 높을 때에는 예상되는 그 결과가 어떤 거냐, 노화가 촉진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공기 혼입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 그 기공이 밀착된다라는 얘기는 어때요? 조직이 이제 조밀하다 이런 얘기죠. 그 표면이 이제 그래서 터지고 거칠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작게 되고 이런 것들은 온도가 낮았을 때 얘기니까 높았을 때는 네, 노화가 촉진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반죽 온도 조절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마찰계수를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반죽 결과 온도라든가 원재료 온도, 여기에는 뭐 설탕, 계란 이런 거, 밀가루, 작업장의 온도, 실내 온도죠. 사용되는 물 온도가 필요하고 습도는 필요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번입니다. 기준이 되는 반죽 온도보다 결과 온도가 높으면은 어때요? 이랬을 때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물 일부를 얼음을 사용해서 희망 온도로 맞추고요. 자, 마찰계수라는 것은 뭐냐? 일정한 반죽을 일정한 방법으로 믹싱할 때에 이 반죽 온도에 미치는 마찰열을 실질적인 수치로 환산한 것이 마찰계수다. 그 다음 이제 계산된 사용수 물 온도가 56도씨 이상일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너무 뜨거우면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영하로 나오더라도 절대치의 차이라는 개념에서 얼음 계산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수의 그물 온도가 여기에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도씨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상관 말고 그냥 절대치의 개념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과에 있어 갖고 반죽의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반죽 온도를 구하는 공식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